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에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입하리까 하네. 제자들은 지난번 광야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식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무리가 먹을 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빵의 양은 역시 그 무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4절 한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질문한 그 질문이 그 사건은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적이 있었던 다음 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게 안전병이가 또 눈먼자가 절름발이가 각색 병 환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고쳐주시고 나서 보다 보니까 3일 동안을 야외 집회를 그냥 대성회를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대성회를 마치고 나니까 먹을 게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궁에서 보낼 수 없고 제자들에게 야 먹을 거 좀 준비하라. 그래 아니 광야에서 빵을 구입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빵을 사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빵? 거기에 모인 무리가 4천 명이나 됐어요. 4천 명이나 된 그 무리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이거 거기에 어린 아이도 있고 여자들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에는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빼놓고 계산한 거예요. 남자들 아니 도대체. 여기 보자. 여자 숫자가 더 많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이고 섭섭해라.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나 신약에나 가서 보면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난자 뺨치게 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놓고 남자 장정만 숫자 세어보니까 4,000명이나 되는 이 숫자. 그러니까 약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보다 여자가 모였던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4,000명만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또 누구를 한 집에 그냥 요즘은 어린아이 없는 가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린아이가 붙었다 하면 최산대로 그게 15,000명 정도 되겠다. 제가 계산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아, 그 숫자를 먹이려면 3일 동안은 먹을 게 집회 가운데서 먹을 게 딱 떨어졌는데 그걸 어디서 그걸 사가지고 오느냐 그것도 걱정이고 제자들은 그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 너희들에게 떡 몇 개나 있니? 그런 조사를 해서 가져오시 예, 빵 7개하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 7개 작은 물고기 몇 마리라고 했으니까 뭐 5마리인지 2마리인지 1마리인지 1마리는 아니겠네요. 몇 마리라고 했으니까 복수니까. 자 이걸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 사람들 앉혀라. 자 앉혀. 앉았어요. 다 앉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그 빵과 고기를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제자들이 또 나누시잖아요. 빵 7개하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나누는데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빵 7개하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주어도 주어도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아마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그냥 그냥 상상을 해볼게요. 신바람이 나서 막 발걸음만 그냥 띄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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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줘도 계속 띄워줄 거 다 계속 나오니까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경험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또 나오네, 너도. 어, 또 나오네, 너도.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어요. 왜? 신발을 나니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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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자꾸 줘도 그냥 계속해서 그냥 떡볶이처럼 계속 나오니까. 그게 재미가 있어서 자꾸 줬을 거예요. 하여튼,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 예수님께서 거두어라. 거두더니 얼마나 됐다고요? 그걸 거두었어요. 버리지 못하겠어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여러분 내가 깨달아야 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 하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봐야 합니까? 봐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오미 하여튼 저 목사 같은 고약한 데가 있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꼭 대답을 궁하게끔 또다시 질문을 해야 들어오려고 어떤 것이 있어? 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디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오늘 이 기록 읽어보고, 안 깬 말이다. 아니, 세상에 생각해봐라. 나 빵 일곱 개 하고, 빵 일곱 개 하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4천 명을 먹냐? 아따, 거짓말을 해서, 어불락딱한다. 말도 안 되고, 상식이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성경 안 읽어. 그런 사람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병 여 사건하고, 칠병 오늘 이 사건하고, 이걸 동일한 건데, 제자가 썰면서, 한가닥 해가지고,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떡 일곱 개와 작은 새는 몇 마리, 이렇게 기록이, 기록하다 보면, 그 시대 찾고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거나 이거나 같은 사건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건 결코 아니에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숫자가 달라요. 먹은 사람이 또 달라. 105개의 물고기 두 마리로서는 5,000명을 먹었어. 역시 여자와 남, 어린아이는 빠졌어요. 그런데 떡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는 4,000명 먹었어요. 작은 거 가지고는 많이 먹고, 많은 거 가지고는 적게 먹었어요. 벌써 재료가 다른, 숫자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다른 사건이죠. 야,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도 안 했는데,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뭘 줬습니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로서 먹게 해 주었어요. 아니 그 광야 3일 동안 야훼 성회를 베풀고 광야에서 만나 흩뜨듯이 하나님 이들이 배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배부르게 한마디 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 안 했거든. 너희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아니, 떡을 왜 찾아요? 찾을 것 없이, 야, 배고픈 사람, 지금 손들어 봐. 이 벌려! 그러면 막, 우르르, 흔들려서 그냥, 뭐, 먹은 게 입으로 쑥 들어가게 하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배고픈 것이 배고프지 않도록 빼버릴 수도 있어요. 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헛된 기록이다. 그래서 전설이나 야
야사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 웃기는 책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야, 질량 도전의 법칙에서 벗어난, 내 상식에서 벗어난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어. 요즘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하는 줄 아세요? 개독교래, 개독교. 기독교 소리를 할 줄 몰랐어. 개독교. 그 개독교라는 말 속에 내가 의미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개자는 무슨 개자일까? 조그베리 개자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요것은 이 개새끼들이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여하튼 어떻게 됐든 기독교를 폄하해서 모든 말을 엄청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장 회초리 들고 요즘 박살을 내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계셔요. 왜?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지옥 갈 것이 아니라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나요? 우리 집에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다. 그런데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 월급은 이만하고 수입은 이만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지?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거 필요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어지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건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해놓고 계속 찾는 거예요. 뭘 찾아? 하나님, 이거 누굴 통해서 주시려고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해야 합니까? 누굴 통해서 해야 합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다가 어느 적당한 분이만 당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려질 때까지.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떡 다섯 개가 물고기 두 마리를 해서 5천 명을 먹이고 떡 빵 일곱 개로서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서 4천 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뜻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창조주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온 세상 만물을 내가 말로 창조한 내가 이거 못하겠느냐마는 이것을 뭘 말한 거니? 너희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존해서 타계 의존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아, 나는 그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 태어난 창조주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있지만 그냥 빵이 없든 거 있든 그 상관없이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과학에 의존되어서 사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벗어난 자라고
상식에서 벗어난 자라고 말하는 데이더라. 나는 상식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어디 가셨습니까? 남는 거, 먹고 남는 거. 자, 새들이 와서 먹더니 맛있게 냅두고 우리 갈 길을 가자. 그러지 않고 다 모아라. 다 모아라. 오병이어의 역사 때도 그랬습니다. 다 모아라. 다 모아라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음식 뒤끝에 그대로 두었으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환경오염이에요. 환경오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솔선으로 환경오염 방지책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음식, 사실 미국에서 음식이 너무 풍부하고 너무 많아서 그냥 버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릴 것 있도록 많이 음식 장만하지 말고 먹을 만큼 음식을 장만하자. 이것도 중요하고 버리지 말고 거두라 한 것. 환경오염.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일본 선교들과 함께 피크닉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피크닉 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프로그램 딱 하나 있어요. 그건 한 번만이 아니라 매 갈 때마다 똑같은 프로그램 하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져도 그 프로그램 하나는 안 바뀌어요. 청소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청소해가지고 깨끗이 우리 있던 자리를 깨끗이 해놓고 가는 거. 그런데 사진 감안하고 뉴스 들어보면 온 천지가 그냥 휴양터, 놀이터, 캠핑장, 이런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대. 야, 오늘 이거 주님께서 환경 오염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셨다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실생활의 하나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우리 함께 다가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같이 하늘과 우리 함께 같이 하늘과 아버지 내 아버지 주 담든 사랑 은혜로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네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주 함께 하시다 내 아버지 주 참된 기쁨이 열렁한 승에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주 멸렁한 승에 내 아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저 천국, 그 천국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할 정도입니다. 천국이 있기에 오늘의 고통스러운 삶을 참아갈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그곳이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세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이르기를 원하는 초등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